보겠습니다. 9월 10일 첫 방송된 베토벤 바이러스에 대한 시청자 목소리입니다. 뭐, 그, 전단지 보고 왔는데요. 저, 그, 그 뭐, 여기가 오디션 보는 데 맞죠? 이날 방송에서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첫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를 본 시청자들은 연기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어색해 실감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. 클래식 음악계의 유명 기획 프로듀서인 구정혜 씨가 오늘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아마 연주료는 못 드릴 거예요. 또한 근데 내용이 한 너무 번만 빠르게 들어주세요. 진행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시청평이 있었습니다. 미안해요. 한편 그간 드라마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클래식이란 소재가 신선했다는 소감과 함께 자막으로 곡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더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. 임상무, 김나영, 김지은, 이주승, 정선화 씨외 많은 분들이 베토벤 바이러스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.